문맨토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데일리 퀴즈 내기 직전에 김대리님이 집을 매도했다라고 얘기해서 그 얘기도 이제 김대리님하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퀴즈가 노년입니다. 노년 퀴즈가 노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리님 축하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집 팔았는데 네. 왜이 작년 여름에 6억 4천에 팔라고 할때왜안 팔았나요? 욕심 부렸어요. 네, 그때 팔았으면 마음도 몸도 마음도 편한. 네, 그렇죠.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네, 금리가 이렇게 작년에는 이렇게 여름만 해도 이렇게 겨울에 그렇게 급격하게 계단식으로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갈지 몰라가지고 상상을 못 해봐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좀 보셨나 그렇게 봐요.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21년 11월 달에도 금리가 올라갈 때 향후 몇 프로 된다고 얘기했죠? 8, 9%. 네. 그냥 생각한 거죠. 네, 네. 쌤통이죠? 네. 말안 들어도 쌤통이죠? 제가 21년 11월 달에 분명히 8%가 된다고, 8% 이상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 그러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8%까지 이제 찍고 뭐 하고 난리 부르스가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맞아요. 후순위 하신 분들은 10%를 넘는 금리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고, 맞아요. 현재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매도하신 물건 컨디션이 어땠나요? 한 6년 차 신축이고, 네. 동탄 2에 있는 그 아파트인데, 34평형이고, 준 로얄이라고 봐야죠. 준 로얄. 층이 한 18층 정도 되는 메모리였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얼마였죠? 5억 6,500? 이 정도 했나요? 법인으로 매수해가지고, 실제로, 몇 년도에? 13년 전. 13년 전이 아니고 3년 전. 3년 전. 예, 20년도에 매수한 것 같아요. 20년도에 그렇게 매수를 해서 요번에 매도한 가격은 예, 6억 1,500. 6억 1,500. 네. 네. 왜? 종부세 세번 법인으로 냈습니다. 법인으로 내고 최고가 올라갈 때는 얼마까지 올라갔죠? 7억 5천인가 거의 8억 근접까지 8억 안 되게까지 네. 올라갔었죠. 한번 찍은 게 있으니까는 맞아요. 팔때못 네. 내리겠죠? 못 내려요. 절대 못 내리고 그동안 제가 낸 이자랑 기회비용을 생각하니까 못 팔겠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죠. 포기가 안 돼요. 네. 그렇게 이제 포기가 안된 물건들이 저랑만 알고 있는 것도 중간마다 팔아라 팔아라 했는데 안 팔았던 게 부산, 그죠? 아, 화명동. 그쵸. 그쵸. 화명동 풀피였는데 네, 마피로 팔았죠. 마피로 팔았죠? 네. 네, 슬픈 상황. 슬픈 상황. 네, 그쵸. 아, 욕심을 내려면 안 돼요. 이제 끝나는 시점이 되면은 어쨌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수확을 해야 되는데 욕심이 끝도 없으니까. 맞아요. 그거 마피로 팔고 나서 동탄도 연속으로 또 문제가 또 생긴 거죠. 아, 맞아요. 에. 그래서 전 세입자를 좀잘 만나가지고. 작년에 그 제가 3월 25일에 갱신이었는데, 그 세입자분께서 1년만 계약해 주셨고, 그때 이제 제 갱신 기간에 마이너스 전세가가 한 8천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장을 그냥 해 주셨다. 감사하신 분이네. 엄청 제가 세입자분이 잘 만났죠. 다행히. 소송까지 안 가고, 그러니까 다행히 세입자분이 두분다 일하시는 분이어서 생업이 바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를 믿고 가주셨죠. 다행이죠. 지금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 얼마였어요? 전세보증금이 3억 2천. 3억 2천. 그다음에 네. 후순위 대출은? 2억 5천. 자, 그러면은 3억 3.2억에 대출이 얼마? 대출이 2억 5천.
2.5억 하면은 5.7억이네요. 네네. 네, 매도 가격은 얼마? 매도 가격은 6억 1,500. 6억 1,500. 그러면 남는 거는 4,500이네요. 네. 네. 뭐, 그, 맞나? 네, 4,500이요. 기준, 제가 응. 계산기도 두드렸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엑시트 한게 다행이야. 엑시트 했죠. 그 법인 결손으로 엑시트 했다. 네. 유행 따라서 법인 만들고. 유행 따라 아니, 법인 만들고. 제가 그때 샀을 때는 그거였어요. 법인 종부세가 없었, 그 과세, 중과세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시는 우리 김대리님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말려도 소용없기 때문에 일단은 맞아요. 해볼 거는 해봐야 되는 스타일이라.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지 아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됐는데 어쨌든 그래도 선방을 한 거는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저도 계속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안에 정리는 해야 어쨌든 내년은 더제 기준에서는 상황이 더안 좋을 거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올해 어떻게든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정리가 돼서 너무나 이제 감사드립니다. 다행이고 그리고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심도한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들 한번 네. 제가 더몇 가지를 이제 또 물어보겠습니다.